오늘도 문앤장 내과의 장흥진 원장님과 함께 할게요. 네. 선생님이 진짜 화끈하고 흔쾌하시고 환자들이 많이 좋아할 것 같아요. 아, 이게 조금 호불호가 갈리는 네, 그런 또 안타까운 점이 있긴 하지만 네. 제 스타일이니 어쩔 수 없죠. 너무 컨트롤한 매력을 갖고 있어서 감사합니다. 저도 방송을 찍으면서도 너무 재미가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선생님 네. 오늘의 주제는요. 성인 예방접종에 관한 이야기를 할 네네. 거예요. 내 나이에는 어떤 예방접종을 해야 되는지 보통 사람들이 좀 헷갈려 그쵸. 하시기도 하고 진짜 필요한가 하시기도 네. 해요. 성인이 돼서 맞아야 되는 접종이 혹시 따로 있는 건가요? 그렇죠. 이게 예방접종이라 하면은 우리가 어렸을 때 모든 예방접종을 끝내고 성인이 되면 이제 맞을 게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아닙니다. 성인이 돼서도 반드시 챙겨야 되는 접종들이 꽤 여러 개 있고요.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조금 잘 귀 기울여 들으셨다가 네. 좀 챙겨서 맞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일단 20대 초반의 남녀분들한테 꼭 강조하고 싶은 백신은 암을 예방할 수 있는 요즘 공익 광고에도 나오는 자궁경부암 백신 꼭 네. 맞으시라고 권유드리고 싶어요. 그리고 티뎁이라고 좀 이름은 어렵지만 기침을 많이 하는 백일에 그리고 많이 들어보신 파상풍 네. 디프테리아 이렇게 세 가지를 동시에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접종이기 때문에 잠시만요 선생님 저는 네. 디프테리아 못 들어봤고요. 백일에도 못 들어봤어요. 근데 파상풍은 들어봤어요. 아 그렇군요. 네. 파상풍은 이제 우리가 모세 찔리거나 이제 그러면은 이제 그거를 급하게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꼭 모세 찔린다고 해서 파상풍이 반드시 아니기 때문에 상황에 발생하지 않을 것 같더라도 예방접종이 필요하고요. 백일에는 네. 아주 자주 찾아오는 병은 아니지만 특히나 아기들이 많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기 때 한 번씩 접종을 합니다. 그렇지만 성인이 돼서도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고 또 본인도 모르게 그걸 아이들한테 옮겨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거 모르고 있었네요. 맞아요. 특히 이제 손주가 생길 예정인 어머님분들이나 아가들이 태어나는 부모님들은 꼭 티뎁 백신을 그렇군요. 챙겨서 맞으셔야 돼요. 제가 시집을 안 가서 이런 거 잘 모릅니다. 미리미리 알아두시면 되죠. 네. 네네. 네. 자 그럼 디프테리아는요? 디프테리아는 신경성 그런 증상을 보이는 전염병인데요. 이것도 늘 발생하는 질병은 아니지만 네. 그래도 한 번 발생하면 굉장히 치명적이기 때문에 이것도 반드시 접종이 필요합니다. 네,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. 네. 그리고 이제 40대, 이제 50대 넘어가기 시작하면은 이 티뎁이나 이런 것 외에도 중요한 건 대상포진 그리고 프리베나라고 많이 들어보셨는데 폐렴구균 접종이 맞아. 반드시 필요하고요. 이제 매년 맞게 되는 인플루엔자도 꼭 챙겨서 맞으시는 게 좋습니다. 네. 네. 그리고 또 상황에 따라서는 직업군이나 이런 걸 고려해서 비형 간염 접종도 맞으셔야 되는 경우가 있고요. 네. 매년 맞는 이 인플루엔자 접종 중에 요즘에 막 말이 많이 나와요. 맞아요. 그래서 저도 겁이 나는데 그래도 맞아야 되겠죠? 네, 일단은 맞아서 불편한 것보다는 안 맞아서 생기는 불편함이 굉장히 크고 또 합병증이 많기 때문에 네. 특별하게 어떤 특수 상황이 아니라 하신다면 저는 인플루엔자 백신은 독감 백신은 맞으시는 걸 권유하고 저도 싶습니다. 저도 빨리 맞도록 하겠습니다. 아, 네, 꼭 맞으셔야죠. 네. 네, 항상 맞거든요. 매년마다. 네네. 네, 알겠습니다. 그러면요, 원장님 예방접종을요 한눈에 쉽게 볼 수 있는 사이트 이런 게 있으면 편할 것 같은데 그런 그렇죠. 건 없는지도 궁금하고요. 일단은 크게 차이는 없고요. 예방접종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거는 대한감염학회 홈페이지에 가면 표가 딱 정리가 돼 있고요. 네. 특수한 상황에 맞춰서 또 여러 가지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궁금하실 땐 거기 들어가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. 성인이 되어서도 예방접종은 꼭 필요한데요. 특히나 만성질환 있으신 분들은 대상포진, 폐렴구균 백신 왜냐면은 나이가 들수록 폐렴에 대한 위험도가 커지기 때문에 네. 이런 백신 좀 챙겨서 받으시고요. 우리나라는 65세 이상에서는 23가 백신을 무료로 접종하고 있으니까 내가 만 65세가 되는 순간 꼭 챙겨서 맞으시고 13가인 프리베나 접종도 반드시 같이 챙기셔야 돼요. 임산부도 예방접종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도 우리나라 의학이 아주 높은 수준 이잖아요. 그쵸. 왠지 임산부도 접종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. 근데 혹시나 모르니까 질문 네. 드리고요. 또 당뇨병이나 신장병, 또 간질환 같이 이렇게 질병을 앓고 있을 때 필요한 예방접종이 어떤 건지 궁금해요. 네, 임산부는 예방접종이 굉장히 더 중요합니다. 왜냐면 그만큼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특히 임산부들은 27주에서 36주 사이에 아까 말씀드린 티뎁, 백일의 디프테리아, 파상풍이 포함된 그 백신을 꼭 맞으셔야 되고 혹시나 이때 맞는 걸 놓치셨다면 출산 직후에 바로 접종을 하셔야 됩니다. 당연히 매년 맞는 인플루엔자도 꼭 맞으셔야 되고요. 대신 생백신, 네. 백신의 개념이
이름이 조금 다르긴 하지만 뭔가 좀 태아에게 위험을 미칠 수 있는 홍역이나 수두 그리고 대상포진 같은 이런 생백신 접종은 금기사항이 되십니다. 만성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폐렴구균, 인플루엔자, 독감 백신은 반드시 챙기셔야 되고요. 특히나 간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간염 항체를 꼭 확인하셔서 우리가 소홀하기 쉬운 A형이랑 B형 간염에 대한 접종을 주치의와 상의하시는 게 필요합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오늘도 좋은 말씀 정말 고맙습니다, 원장님. 구독 눌러주시고요. 좋아요도 눌러주세요. 그리고 여러분의 댓글 참여도 기다리겠습니다. 여기서 인사드릴게요.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.